새겨져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태양이 올랐어요. 내쪽에서는 안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거북부부입니다. 저희가 오늘 또 일주일만에 다시 살아서 나왔습니다. 여기 사라산이 3월 2일부터 산방기간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이고요. 저희 오늘 한계령으로 해갖고 기뜨기천 가려고 왔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기뜨기천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미루다 드디어 오늘 갑니다. 저희랑 오늘 기뜨기천이 어떤지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하늘은 파래요. 파랗고 구름도 있습니다. 다만 바람이 좀 강하게 불어서 지금 체감온도 한 영하 1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랑 같이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오늘 코스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해니치 여기 한계령에서 여기 지금 계단 올라왔고요. 여기서 이 한계령 상거리까지 왔다가 기뜨기 청봉에서 다시 원위치 그대로 내려오겠습니다. 여기는 산방기 끝나면 가볼게요. 지금은 춥고 무리입니다. 여기까지 온데 저희 한 7시간 정도 예상하고 가거든요. 지금 7시 40분이니까 지금부터 한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뜨기 청 얼마나 기싸대기 달기는지 한번 가봅시다요. 저희 한계령 휴게소에서 500m 올랐는데 그 500m가 진짜 엄청난 깔짝입니다. 아, 이제 한계령 산까지 1.8km 넘었어요. 제가 여기를 딱 1년 만에 왔습니다. 작년 3월 1일 날 대청에서 내려가는 길로 갔었거든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내려갔는데 오늘 이제 거꾸로 올라갑니다. 아, 이제 계속 깔딱 갑니다. 깔딱. 아니, 여름. 아이고. 야, 일어나. 일어나, 잘. 올라가는 중에 기뜨기천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의 목표입니다. 여기. 오, 바람이 엄청 큽니다. 오늘 한 6, 7년 내 첫 생이 붙는 것 같아요. 어, 왼쪽 완전. 와, 어마어마한 기쁜 설명입니다. 와. 바닥으로. 야. 저 2년 전에 한계령 코스 처음 밟을 때 제일 인상이 남았던 나무였습니다. 저희 동사랑요. 저희 이쁜 둘째 동사랑. 이쁜 둘째 동사 화이팅! 난 나무가 멋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6, 7 더 되는 것 같죠? 네, 바람 속에 약간 따스한 봄바람이 섞여 있어요. 아,
아주 칼바람은 아니네요. 한계로 산별에서 10분 정도 오시면, 근데 그때 좀 1km 남았습니다. 근데 바람이 와우, 바람이 와, 칼바람, 칼바람, 와, 바람 소리 들리시나요? 귀를 길어보세요, ASMR. 10분 정도 지나서 오니까 드디어 너덜구간 저 기대 보입니다. 너덜 1일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보다 하고 준비하고 스티 잡고 들어가 볼게요. 자, 물보다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잘 넘어지거든요. 갑니다. 스틱이 없어야 돼? 그거 그렇게 가. 미쳤다. 하늘이 미쳤어.
Every time you come around, you know I can't say no. Every time the sun goes down, I let you take control. I can feel the paradise before my world ends. And tonight has something wonderful. My bad habits are tired. Sitting alone, conversations with a stranger.뭐야, 저기가, 저기가 기특이요? 와, 난 다 온 줄 알고 좋아라 했더니. 덜 풀려서 오늘은 그냥 기대점만 먹어 저희 항해를 좀 다시 연주를 할게요.
대게에다가 컵라면을 넣습니다. 한겨울에 저희가 이렇게 제가 겨울에는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봄병문을 따라줍니다. 물론 넘어가지 않게 조심히 따르셔야 돼요. 잡고 그 다음에 여기도 따릅니다. 김이 모락모락나죠? 맛있겠죠? 핫팩 터트린 거 있잖아요. 오다가 손 실었던 거. 그대로 넣어 덮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어놔요. 그리고 딱 3분만 지나면 쩔쩔 끓는 컵라면을 먹습니다. 아주 쩔쩔 끓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계란을 까먹겠습니다. 어디다 치지? 계란을? 자기 머리. 머리에 칠까? 머리 자. 4분 뒤에 꺼내봅니다. 모락모락나죠? 지금 4분이 안 된 것 같아요. 3분인데도 다 익었어요. 왜냐면 핫팩에서 나온 열기랑 핫팩에서 나오는 전자레인지의 용기예요. 한마디로 핫팩이 열기로 전자했지. 다 익었네.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드세요. 저희 라면 먹고 지금 커피 한 잔씩 가지고 커피 한 잔씩 하고 있어요. 아 역시 산에서 먹는 커피는 짱입니다. 숨잠이는 커피는 부피 찾아서 저희 그냥 손잡이 없는 걸로. 맛있어요? 얼굴 빨개. 지금 저희 둘이 소주 한 병씩 마신 것 같아요. 술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정상 표지스타 바로 건너에 바람이 전혀 안 부네요. 어쩌면 딱 와 딱 이거 2m 차이로 2m야? 2m 차이로 바람과 바람 부는 곳과 바람 부지 않는 곳이 딱 정해졌습니다. 밥 먹기도 좋고요. 저 밑에도 자리가 좋은데 아 누가 두 분이 응가를 쌓았습니다. 아 정말 그런 짓 하지 맙시다. 응가를 왜 밑에 쌓아요? 저 밑에 가서 안 보이는 데 쌓아야지. 아 진짜 밥 먹으면서 등 돌리고 먹었습니다. 너무 잘 보여서 응가가. 그치? 정말 매너 없는 짓 하지 맙시다 우리. 그래도 커피는 맛있습니다. 응가가 있어도 커피는 맛있어요. 아 진짜 세상 참 기가 막혀서. 빨리 와서 퍼가세요. 여기다 똥 산 사람 빨리 와서 퍼가세요. 똥 퍼가세요. 여기 똥 산 사람 똥 퍼가세요. 요 아래 그래. 바로 보여요. 바로 그래. 아 진짜 벌 받을 거예요. 똥 산 사람 진짜 가다 똥이나 밟아라. 어디 정상에 와가지고 이렇게 밥 먹고 하는 데다가 똥을 쌉니까? 그 똥 산 사람 내려가서 똥 밟기 바랍니다. 빨리 얼른 와서 가져가세요. 똥퍼가세요. 똥퍼가. 아 웃겨라. 아 재밌다. 자 지금 12시 20분이고요 저희 이제 우리 김대기 대사 하산하겠습니다. 가면서 봬요. Yeah.
자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진짜 여기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올라가도 저희가 그냥 지나쳤거든요. 내려가라 하네. 아 그때 울산바위도 오네. 울산바위 어깨를 떠미네. 어 무서웠어요. 어 바람이 더 불어요. 아까 오줌마 진짜 너무 세게 불었고 날아가 버렸어. 와, 야, 너덜 공간 진짜 바람 부는 날 조금 고려하세요. 오늘 밤 7, 8이었거든요. 힘들어. 10, 11 되는 거야. 이제 한계는 상관없게 저 갑니다. 아침 7시 40분부터 시작해서 한계령에서 기태기 전복까지 저희 왕복 지금 정각 3시 땡이에요. 한 저희 7시 40분부터 8, 9, 10, 11, 12, 13, 14시 한 7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처럼 촬영하지 않고 그냥 기태기 전복 갔다 오신 분들은 넉넉점에서 5시간만 정말 아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태기 전복도 그렇지만 눈이 지금 녹기 시작해서 엄청 미끄럽거든요. 하산한테 굉장히 조심했고요. 다른 산들 이제 가실 때도 눈 녹기 시작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설악산은 저희 꼬부뽀가 짝산에 빠진 이 설악산은 이제 내일 무렵부터 산반기간에 들어갑니다.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아 울고 싶어라. 이제 저희 이 아름다운 설악산 두 달 반 동안 저희 능적으로 발걸음 안 하겠죠? 아 너무 보고 싶은데. 오늘 실컷보고 왔습니다. 오늘 기태전복에서 국룡능선, 용화정선, 그 다음에 충청, 대청, 서청,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주 왔던 봉정안까지 모두 잘 보고 왔습니다. 저희 이제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저희 기대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잘 갔다다. 하나 둘 셋. 거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살아서 못 찍어요.